와이서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호박 마시멜로, LED 매직 캔디, 육벌 젤리, 뱀파이어 치킨 3단계, 헬게이트 맛.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할로윈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또.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 도 왜 먹 도에먹 할로윈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할로윈에 걸맞는 음식들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추천이 많았던 제품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드라큘라의 이를 본떠 만든 듯한 이빨 젤리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신지렁이 젤리, 지구 젤리, 눈알 젤리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 트롤리에서 만든 이빨 젤리입니다. 드라큘라의 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듯한 비주얼을 표현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빨만 있는 게 아니고 잇몸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동그란 귀여운 분홍색 도너츠처럼 생겼지만 앞면을 보면은 드라큘라의 이를 뽑아 놓은 듯한 클리처럼 생긴 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모양이 진짜 드라큘라 이빨이에요. 이거 끼고 있어도 그냥. 맛은 진짜 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어떤 맛이 제일 비슷하냐면은 그 추파춥스 캔디 중에 딸기 맛이랑 밀크랑 섞인 그 캔디 있어요. 스트로베리 밀크 그 크림 스트로베리 뭐 아무튼 그런 거. 딱 그거랑 맛이 굉장히 향이 비슷하고 식감이 이거 보세요. 잘 안 끊어져. 탄성도 그렇고 강도도 엄청나게 센 젤리다. 씹어 먹으면은 마지막쯤에 턱이 좀 아파요. 그 정도로 좀 단단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리보의 곰 젤리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젤리는 더 단단하잖아요. 그 정도 강도의 젤리를 이만하게 뭉쳐놓은 것 같아요. 이가 아파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젤리를 한 봉지 다 사서 이걸 앉은 자리에서 다 해치우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젤리입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와, 이건 드라큘라 이빨을 씹어먹다 내 이빨이 나가겠네 이거. 오. 정말 겉모양만 봤을 때는 뭔가 징그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했지만 맛은 그냥 일반적인 부드러운 딸기향이 났던 맛있는 젤리, 이빨 젤리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호박 마시멜로. 역시나 젤리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 위니비니라는 곳에서 만든 호박 마시멜로입니다. 할로윈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박이잖아요. 노란 호박 다 익어가지고 그 이렇게 요거 그래서 마시멜로우가 색깔부터 모양까지 이렇게 귀여운 늙은 호박 형태로 할로윈 특집해서 여기다 눈 같은 거 그려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할로윈 특집입니다. 먹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마시멜로우의 맛인데 겉에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얀색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겉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탕을 씹는 맛이 아작아작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이 위에 있는 꼭지입니다. 꼭지 이 초록색 요 부분 설탕을 녹여서 굳혀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딱해요. 아무 향도 없이 달기만 해요. 일반적인 마시멜로우라면 그냥 말랑말랑한 식감만 나고 끝날 건데 얘는 겉에 설탕이 붙어있기 때문에 설탕이 씹히면서 만들어내는 달콤함과 아삭아삭함, 그리고 요게 또 아그작아그작 씹히면서 뭔가 청량과자 비슷한 식감이 중간에 이렇게 딱 있어줘가지고 좀 마시멜로우보단 살짝 덜 심심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호박 향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향도 안 나. 그냥 모양만 호박이고 그냥 일반적인 마시멜로야. 안에 그냥 하얀색 마시멜로예요. 별말 없다. 마시멜로는 또 구워야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 살짝 겉에가 살짝 타줘야 됩니다. 이게 근데 겉에 설탕이 묻어있어서 저절로 타네. 자, 불에 아주 제대로 그을렸습니다. 요렇게 마시멜로는 요게 맛이지. 맛있어. 겉에는 살짝 그 얇은 층으로 되게 바삭바삭하면서 안에 거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생크림처럼. 좀 돌려가면서 천천히 구워야 될 것 같아. 좀 노릇노릇해질 정도만. 그래. 오케이. 자, 요 정도가 이제 적당하게 끓이고 적당하게 이제 맨질맨질해 보이게 잘 녹은 것 같습니다. 설탕 달고나랑 생크림을 같이 먹는 맛으로 바뀌어요, 마시멜로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할로윈 특집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분장만 한 게 아니고 요 음료수까지 이렇게 링겔 음료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피같이 생겼죠? 요게 뭐냐면은 안에다가 복분자 주스 넣어놨어요. 요게 지금 잠긴 거거든요. 요걸 풀면은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갑니다. 물이 떨어지고 야, 여기서 지금 액체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제 요거를 빨아먹으면 되네.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 나오는 거. 와, 복분자를 먹었더니 그냥 그냥 힘이 그냥 요 녀석 뭐였지 근데? 안 돼! 제발! 자코 파워에이드. 잠깐만, 이거는 단점이 이걸 계속 열어두면은 이게 무슨 원리죠? 그 과학적인 그 원리, 그 물 액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요렇게 요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떼기 전에 잠가줘야 돼. 비타민 워터 빨간색이고 요거는 마운틴 듀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많은 음료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먹으면서 할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사탕 LED 매직 캔디입니다. 포장지가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LED 캔디가 있긴 했는데 할로윈을 좀 겨냥해서 뭔가 호박 그림도 있고 밑에 유령 그림도 있고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놨습니다. 하트 모양 사탕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안에 LED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얇은 전선을 따라서 밑에는 건전지가 있겠죠? 여기 손잡이가 있고 또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탕이 어떤 맛인지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탕의 맛은요, 여기 딸기 맛이라고 써있는데 딸기 맛보다는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먹는 그 설탕 뽑기 설탕엿 있죠? 그 잉어 모양. 네, 딱 그 엿 같은 맛이고요. 딸기 향은 진짜로 요만큼만 뭐 느껴지는 뭐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특이한 거는 맛이 아니죠? 바로 불빛이 들어오는 캔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은 뿅!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불빛 자체가 LED 위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한번 감쌌어요. 그 다음에 설탕으로 엿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넣은 겁니다. 뭔가 감전이 되거나 그럴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한 겹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갈 때도 웃겨요. 그 입안에서 뭔가 빛나는 거를 꺼내니까 모양새가 재밌네.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면은 이게 진짜로 밝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켜놔볼까? 눈에도 빛난다. 관이 투명하니까 관까지 빛이 반사가 되는구나. 오케이. 야간에 어린아이들이 이 사탕을 먹다가 딱 길 건널 때
요 꺼내갖고 들고 가면 돼.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차 멈추세요. 이러면은 누구라도 다 멈출 것 같은 시선 집중이 확 되는 캔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탕을 다 먹더라도 건전지가 다 달 때까지는 계속 반짝반짝 되는 요걸도 그냥 가지고 놀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되게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맛은 근데 그냥 설탕 엿 같아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피의 빛깔이 완벽하게 재현된 빨간 치킨, 뱀파이어 치킨입니다. 비비큐의 뱀파이어 치킨 3단계 헬게이트 맛, 가장 매운맛입니다. 또 매운맛에 일가견이 있는 이 JJ로서는 3단계에 바로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게 빨간색을 조금 넘어서서 막 피의 빛깔이에요. 거의 진짜 피 색깔을 재현해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검붉은 색이거든요. 기진다 돈가스 먹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소스가 빨갛다 못해 검정색이었어요. 엄청나게 매워갖고 미치는 줄 알았는데, 자 과연 BBQ에서 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맵다는 뱀파이어 치킨 3단계 얼마나 매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조각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각 다리가 맛있으니까 다리 한 조각이랑 큰 거 요런 거 색깔 봐. 혹시 매울 수도 있으니까 소스 좀 덜 묻은 것도 한 조각. 요 녀석부터 한번. 냄새부터 근데 이게 칼칼한 냄새가 팍 올라와. 와. 와. 와, 이거 분장 되게 두껍게 한 건데, 이거를 그냥 바로 뚫고 나올 정도로 땀이 그냥 펑펑펑 해서 낭생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화끈합니다.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은, 핵불닭, 미니 핵불닭,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입안이 얼얼한 게 남아있는데, 딱 이거는 입에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캡사이신스러운 매운이 처음부터 그냥 확 치고 올라와, 3단계는. 와, 핵불닭 볶음면도 그렇잖아요. 뭔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매움의 기준을 살짝 넘은 듯한 느낌인데, 얘가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경계선을 많이 넘지는 않아서, 그냥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아, 엄청난 녀석이네. 그래도 단계적으로 1단계부터 시켜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게 안 맵다 싶으면 2단계 가는데, 3단계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맛있게 먹는 걸 추천해드린다면 이거보다 한 단계 정도 낮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다리도. 와, 제 입술 부은 거 보이세요? 근데 짜증이 솔솔 올라오는데 그래도 참아지는 게, 원래 BBQ 이거 황금 올리브 치킨 자체가 그냥 맛있으니까 그 맛에 먹는 것 같아. 세트로 샀어요, 세트로. 감자랑 치즈랑 이렇게 녹여놓은 거. 매운맛 좀 중화시켜보십시오. 매운맛 좀 중화시켜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화 안 돼요. 와. 감자를 마요네즈랑 치즈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마요네즈 맛이 되게 강하고, 위에는 감자 튀김이 올라져 있고, 밑에는 요거 그냥 감자 썰어가지고 만든 건데, 통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통감자. 요거를 먹어야겠다. 와, 한 조각이 더해지니까 매워 죽겠는 혀가 진정되기도 전에 또 때리니까. 와. 디진다 돈가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디진다 돈가스가 요거보다 좀 더 매운 느낌이고, 요것도 한 마리 다 먹으려면 조금 힘들 것 같은, 제가 원래 한 1인 1닭 반 정도 하는데, 얘는 아우 세 조각도 힘들 것 같아. 맵다. 눈물 콧물 다 나네 지금. 아, 세 개 먹기로 했다. 먹자. 와, 장난 없다 이것도. 와. 와. 두 조각, 세 조각.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 게 더 더해지고, 점점 말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사실 오늘 이거 메이크업 해준다고 그래갖고, 지금 여자친구가 옆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거든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가 아니야. 이거를 좀 맛있게 만들어서 같이 먹어야겠어. 아, 먹어볼래요, 여보, 이거? 나에게. 안 먹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경험만 해봐, 이거는. 입에 닿는 순간 칼칼하지?
애들 드라큘라가 치킨 먹고 울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콧물도 났어 드라큘라가 못 얻게. 에이 정말. 일단은 살을 다 발라낼게요. 매워서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써! 이거 감자도 마요네즈랑 같이 그냥 다 넣어야 돼요. 마요네즈를 조금 더 추가해줘야 돼. 요 정도. 뭐 살은 많이 찌겠지만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자비하게 그냥 비벼버려. 아, 원래 치킨 마요가 맛있잖아요. 매콤 치킨 마요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위에다가 김가루 딱 이거 김 자반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먹을 거면은 딱 이 정도가 딱 맛있게 먹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그나마 조금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매운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음료수 먹을래? 응. 마운틴 듀 줄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매운 거 잘 먹을 수 있어 그러고선 뱀파이어 치킨을 시켰는데 저처럼 너무 매워가지고 다 먹기가 좀 그래 그러면 이거 만들어 드세요. 진짜 맛있어. 매콤 치킨 마요.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외먹,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요청을 해주셨던 할로윈 특집, 할로윈 당일날 이렇게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특집을 촬영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할로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음식, 신기한 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